코로나19 상황에서 보내는 20번째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코로나19가 종식되었으니 개인적인 교회 생활을 함께 회복해 갑시다 라고 말해야 할 때인데, 아쉽게도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숫자가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1100, 1150, 1615, 1600, 지난 4일간의 하루 확진자 수입니다. 결국 질병본부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모든 모임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의 변이 현상이 활성화되어 델타 변이가 팬데믹 현상으로 번져가게 되었고, 최근에는 페루에서 람다 변이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페루는 대부분의 확진자가 람다 변이에 감염된 것이었습니다. 변이가 발생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지역명으로 쓰지 않고 그리스어의 알파벳 순서로 붙여가고 있는데, 람다는 알파벳의 11번째입니다. 이렇게 변이가 많이 생기게 되면 그리스어 알파벳 24자가 다 붙여져도 모자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도 조심스럽게 진행하면 될 것 같이 코로나19의 상황이 풀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것도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배를 비롯한 교회 생활이 다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일부 교회에서는 교회를 탄압하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누구를 불평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조금씩 이해하며 잘 견뎌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생활도 정상으로 회복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조금만 참으십시다. 그리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 생활 등 기본적인 신앙 생활을 잘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런 편지를 쓰게 되어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을지를 더욱 세밀하게 살피게 됩니다. 교회적으로도 본질에서 벗어난 부분을 뉘우치며 고치는 기회로 삼고, 개인적으로도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고치는 기회로 삼아서 교회나 성도 개인의 본질이 순수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 보십시다. 이 안타까운 상황에 성도 여러분들의 고초를 이해하고자 애쓰며 여러분들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힘내십시다. 할렐루야. 2021년 7월 16일 금요일 권성대 목사 드립니다.